인구 50명가량이 사는 작은 섬 우도입니다. 마을의 유일한 식수원인 15m 깊이 우물이 말랐습니다. 완전히 이제 마른 거는 네 달 정도 됐죠, 지금. 마을 곳곳에 파란색 물탱크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기본 두 개에서 많게는 다섯 개 이상도 갖고 있는데요. 텅텅 소리가 날 정도로 안은 모두 비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제공하는 생수 서너 병으로 일주일을 버텨야 해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합니다. 주로 라면 같은 걸 많이 삶아 먹지. 라면. 그 쌀 씹는 물도 아까우니까. 변기에 쓸 물도 없습니다. 집안에는 빨래가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 쌓아놓고 옷만 계속 내 입는 길에 지금. 그런데 옷이 막 쌓여있으면 지금 엉망이지. 집집마다 빗물 바지 아래 크고 작은 통이 놓여 있습니다. 이거 빗물 받아 쓰려고. 아, 여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네요. 예, 예. 빗물을 받기 위해서. 예, 예. 빗물을 씻는 거네요. 예, 이제 물 데워가지고 빗물도 깨끗하잖아요. 예. 인근 연화도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제가 이웃에 놀러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 집에 물이 귀하니까 못 가고 그분들도 우리 집에도 못 와요. 섬을 찾는 관광객은 크게 줄었고 배편도 따라 줄었습니다. 먹을 수는 없어요. 영양학 때문에. 일부 터미널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이 때문에 승객을 배에 태우고 뒤늦게 표를 끊고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추위와 위험에 노출된 승객들의 항의가 빗발칩니다. 입장을 막아 생각해. 입장 막아. 계속된 가뭄에 작은 섬마을은 불편을 넘어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